그래서는 뭐 순천 학교 예비로 3대 위에 큰영민 청년 부대회장 안녕하십니까. 일자리, 잠자리, 술자리 이 세 가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제목으로 주요 공약들을 보고 드리고,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좀 의견이 있으시면 토의하는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젊은 도시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젊은 청년들이 활기차게 움직여야만 그 도시가 살아있다고 해서, 어르신들만 계시면 지금 그런 도시들 많잖아요. 그 도시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순천에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.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, 아니면 방금 예상되는 게 좀 궁금한 내용도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택 문제하고 일자리 아닙니까? 그렇죠. 나도 20대 때 그랬어요. 주택 구하기 어렵죠?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. 우선 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현저히 싼 청년들, 그 다음에 신혼세대들을 위한 주택을 시에서, 예를 들면 행복주택이라고 합시다. 그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. 영국에 가면, 런던에 가면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 돈만 받고 10년 동안 살게 해줘. 그 안에는 뭐 의료시설부터 해서 어린이집, 뭐 아플 때 병원 가는 문제, 이런 것을 다 시에서 다 책임을 져주니까 마음대로. 또 한 가지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들어봤죠? 네. 고흥에는 우주 발사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, 부속품을 만들어서 우주 발사체를 조립하는 건 순천에 들어와요. 들었습니까? 예. 네.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우주선에 들어가는 그 많은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순천에 모이게 되면 그 이 고용 인원만 해도 최소 5천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적인 수준이 전 세계 2등이랍니다. 그래서 뭐 여기저기 전투기, 탱크 이런 거 수출하는 거 알고 있죠? 네. 그런데 이 무기 공장을 만드는데 방산업체라고 그러죠.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이 뭐냐면 우선 철도가 잘 돼 있어요. 두 번째는 바다가 옆에 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강을 조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곳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순천 봐봐요. 광양제철, 여촌공단 가까이 있죠. 철도 잘 돼 있죠. 바다가 바로 옆에 있고, 그러면서 음식점도 좋아질 것이고, 주유소 오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, 뭐 버스로 가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, 시내가 북적북적하게 되겠죠. 네. 순천 경제를 살리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일자리가 확충이 되면 순천 시내 자체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. 정리하면,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택 문제,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? 네.